버스 티켓을 끊으러 버스 터미널에 왔어요.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저기 정면에 슬리핑 버스 보이죠? 네, 버스를 타고 뭐 전국 각지로 다 이동할 수 있어요. 저희는 어차피 낮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낮장 가는 이제 티켓을 여기서 끊는데, 슬리핑 버스가 편도로 13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6,500원. 아마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올 때 3시간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내리막길이라 아마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에 가는 게 34만 동 슬리핑 버스예요. 17,000원. 다낭 가는 거는 27만 5천 동, 13,000원 정도 하네요. 꽝흥아이는 23만 5천 동이니까 12,500원 정도 하고, 꾸이녀는 11,000원, 낮장은 13만 동이죠. 네, 6,500원. 그래서 이제 티켓은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짝수, 그 여기 직원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얘기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슬리핑 버스 타고 싶으신 분들은 슬리핑 버스냐고 꼭 물어보시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풍창 버스, 이 푸타 버스 같은 회사거든요. 얘네가 좋은 게 그 호텔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호텔로 픽업까지 와줘요. 그래서 호텔에서 뭐 미니버스가 픽업을 우리를 와가지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이 슬리핑 버스를 타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버스 괜찮죠? 깨끗하죠? 이거는 완전 새 거네. 그리고 이 앞쪽에도 이것도 2층 버스 있어요. 2층 버스 옆에서 보면 저렇게 진짜 말 그대로 2층 버스죠. 네, 슬리핑 버스. 1층, 아래 1층, 위에 2층. 침대처럼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버스 안에 화장실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아, 화장실만 있으면 진짜 장거리 버스 여행도 가능한데, 저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 베트남의 버스 터미널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버스 타고 여행하는 것도 나름 재밌어요. 싸고. 까만! 자, 이렇게 버스 티켓을 사고, 네, 미리 사서 다행이에요. 내일 일요일이라 괜히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버스 티켓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게 지금 요게 미니버스예요. 16인승짜리 밴이죠. 저게 이제 호텔 돌아가면서 손님들 픽업하고 여기 데려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안심하고 티켓 끊었으니까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외국인이 오토바이 택시 타고 왔네. 자, 여기선 달랏에서 유명한 크레이지 하우스라는 데에요. 자, 일단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크레이지 하우스 웰컴이라고 써있고, 여기서 이제 티켓을 사요. 저는 다 샀거든요. 요거예요. 5만 동이에요. 인당 2,500원. 집 치고는 꽤 비싸죠. 그럼 여기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티켓을 사서 들어가는데, 네. 자, 2,500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크레이지 하우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놀이동산에 있는 그런 집 같기도 해요. 우리 놀이동산에 적응이 많이 되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뭐 그냥 그렇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저는 이런 거에 감흥이 없네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모시고 오시면은 욕먹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애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색깔 입힌 것보다 색깔 안 입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저기 살짝 좀 긴장되는데 무서운데요. 아, 경치들도 좀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달라 시내가 보여요. 와, 달라스에 있는 빅시마트예요. 달라스에는 롯데마트가 없죠. 근데 여기 빅시마트 엄청 크네요. 야, 구경하다가 하루 다 가겠는데요. 옆에는 이렇게
네, 락커도 있고 식당가 라고 해봐야 뭐 조그맣지만, 와 여기 빅시는 진짜 크다. 태국에서 본 빅시만큼 커요. 지금 바게트가 나왔어요. 엄청 커요 바게트가. 와 그죠, 엄청 크죠. 이게 지금 얼마냐면 7700 동이니까는 360원 370원 정도예요. 이거 한 개가. 와 엄청 싸죠. 아. 안녕하세요, 반트키입니다. 네. 우리 반트키 사진 부자예요. 당구장 소유주예요. 반트키였어요. 네. 반뜩이 좀 수줍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 네, 잘생겼죠? 달라셋은 한국분들이 뭐 다낭이나 낮짱, 호치민, 하노이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식당이 있으려나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둘이 식당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집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한번 와봤거든요. 네, 근데 삼겹살 먹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찌개, 된장찌개도 먹고요. 나름 너무 괜찮았어요. 금액도 꽤 괜찮았고요. 그래서 여기 1층이고요. 자, 풍척 버스 티켓을 끊었더니 이렇게 호텔 바로 앞으로 와서 저희를 픽업해서, 네, 이제는 뭐 다른 분들도 가는 길에 픽업을 좀 하겠죠. 그러고 버스 터미널로 저희는 이동을 합니다. 나름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착하고 친절하고 다 괜찮았어요. 나중에 다시 와야죠. 네, 이렇게 해서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네, 지금 저기 낮장 가는 버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저거를 타고 이제 낮장을 가면은 될 것 같아요. 낮장 가는 길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지났는데, 버스 타기 직전에도 오줌을 쌌는데도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기사 아저씨도 오줌이 마려웠나 봐요. 딱 1시간 딱 되니까 아저씨가 뭐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 엄청 오줌 싸러 가네. 그러니까 나만 마려운 게 아니었어요. 다 마려운 거야.